당당한 여우님께서 입덧심한 새댁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요. 네. 다른 주민들을 위해서 입덧 좀 가라앉을 동안에는 친정에 가 있거나 그치. 이런 방법을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시네요. 빌라는 네. 공동주택이니까. 저라면 제가 그렇게 임신을 한 상황에서 입덧이 심하면 저는 그냥 식사 때가 되면 저희 집 문을 꼭꼭 닫아놨을 것 그게 같아요. 맞지.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러이러한 배려를 원하기 이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사실은 먼저인데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저희를 배려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엔 그걸 권리인양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.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. 네. 처음부터 이 청은 들어주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처음부터. 한번 들어주고 점점 하는데 뭐 청국장이나 카레를 끓여 먹는 것도 아니고 이 한국적인 음식이잖아요. 또 먹겠다는 게. 근데 이것까지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은데요. 여튼 이 사연자님은 배려를 해주시는데 이 배려가 정말 끝없는 배려가 되어야 될 것이냐. 내 인생을 정말 힘들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좀 그건 아니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네. 부부가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외식 상품권 드리세요. 그거를 알고 있는 부부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네. 네. 뽀로뽀로퉁님도 미안한데 음식 냄새는 더 이상 배려하긴 어려워요. 그렇죠. 네. 그 부부가 이 방송을 보면 이럴 것 같아요. 아 이렇게 주변에서 배려를 안 해주니까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거다. 아이는 한 마을이 같이 키우는 거다. 충분히 한 달 동안 배려를 받았습니다. 그러면은 돌려 말하지 말고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예요. 우린 몇 시에 밥을 주로 먹으니까 나가시던지. 그렇죠. 네. 아니면 좀 성의 표시를 좀 하세요. 속이 좀 보이지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저희도 남편이 김치찌개, 된장찌개 못 먹어서 지금 병났어요. 아니면 로큐님께서 네. 딱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. 식사하기 전에 전화를 해서 우리 지금 식사를 할 건데 뭐 아니 그게 뭐야 밥할 때마다 내 집에서 아 어렵네 네. 식사 시간에 나갔다 오시는 게 저는 왜냐면 자기 친정에 가도 거기도 다 주변에서 밥 먹지 않을까요? 그렇지.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저분은 요리를 안 하는 곳에 가셔야 되니까 네. 힘들 것 같아요. 요즘은 뭐 좋은 이웃이 서로 잘 알고 다정한 이웃이 아니라 그냥 서로 잘 모르고 서로 피해 안 주는 이웃이 좋은 이웃이다 이런 말도